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 고향에 계시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가셨거나 또는 집에서 차례 준비들 하고 계시겠죠? 연휴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제 고양시에 있는 화재 현장입니다. 빌라에가 있는데 빌라 1층에 그 필로티 주차장 부분에 화재가 났나봐요. 차량들이 여러 대 전소가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렉스 한 대를 제가 이제 분할하러 갔어요. 분할이라고 할 순 없고 꺼내러 갔죠. 5톤 지게차가 처음에 이거 이제 꺼내러 갔는데 필로티 주차장이다 보니까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줄로 땡길라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빌라가 한 동이 더 있어요. 그것을 이제 끌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투입이 된 거죠. 이 화재가 난 현장은 이제 공사할 때 이제 제 거래처는 아닌데 제가 이제 지원을 몇 번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이를 잘 알고 있죠. 4.5톤 지게차가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뒤 위에 달 일은 없어요. 대신 이제 물건을 들고 나와야 되니까 이 물건도 그냥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소된 스트렉스인데 이 앞에 쪽이 좀 더 무겁습니다. 엔진이 있어갖고 그리고 센터를 잘 잡아갖고 나 앞에 들어야 닿는 거 봐주세요. 아니 여기 닿는 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닿는 지금 중간 중간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선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화재가 난 건물 쪽에서 빠져나와갖고 멀쩡한 건물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높이는 됐는데 그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차단기 폭이 이 스타렉스 폭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더군다나 스타렉스가 뒤에 뒷문짝이 지금 밖으로 열린 채로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발로 눌러서 닫아줘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이제 버벅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예요? 현재 딱 그 트렁크 튀어나온 부분이 딱 닿는 중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발로 다 눌러주고 계시죠? 우리 오톤 사장님, 제 그 동영상에 가끔씩 등장하시는 분이죠. 저희 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못 지나가게 되면은 차량을 다시 떠야 될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요. 근데 이제 정말 1cm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게 되죠. 여기 이제 오톤 사장님이 잘 봐주셔갖고 무사히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 화재라는 게 참 후덜덜합니다. 뭐 태풍이나 얼마 전에 지나간 거 태풍 그 바람도 무섭지만 그리고 홍수도 무섭고 이런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화재 같은 거 정말 무서워요. 모든 걸 가져가 버리죠. 어떤 대책이 없으니 다 타버리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항상 불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불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무실 하던 것도 그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그 옆에서 외국인이 이제 숙소로 쓰고 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기장판을 켜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전기장판이 이불 속에 있었는데 발열이 돼갖고 그냥 폭삭 다 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금 다른 사무실로 이사 온 건데 저도 이제 여기서 불을 한번 내릴 뻔했죠. 지난번에요. 그 곰탕 끓인다고 뼈다구 사다가 푹푹 끓이다가 가스불 켜놓고 잠깐 나간 사이에 이게 전부 그냥 쫄아들어갖고 연기가 펄펄 나는 걸 이제 동네 그 아는 분이 발견을 하셔갖고 119 신고해 주셨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그 전화를 받고 오는데 막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근데 다행히 불은 안 났고 이제 소방서 분들 출동하신 분들이 그 냄비를 꺼내서 밖에 놔두셨더라고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쨌든 이 나갈 때는 잠깐을 나갔다 온다 해도 가스불은 꼭 끄고 나가셔야 돼요.
절대로 진짜 내가 가서 1분 만에 돌아온다 그래도 가스프링 끄고 나갔다 오세요. 그거 깜빡합니다, 무조건. 정말 위험했죠? 이쪽은 또 도시가스라서 그 불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그 뼈다구탄 그 냄새가 또, 그 화장터 냄새 있죠? 아, 이게 한 보름은 안 빠져나가요. 그 부엌하고 이 사무실에 그 냄새가 배갖고. 아, 그 냄새 정말 기분 나빠요.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불이 날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추석 연휴를 맞아갖고 뭐 음식들 많이 하실 텐데 정말 가스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하나 정도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소화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불로 가냐 아니면 작은 불로 지나가느냐 그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소화기 어디서든지 하나 구해놓으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불 정말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모두들 불 조심하셔갖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